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회장님 먼저 회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저는 뭐 박상영이라고 하고요. 네네. 예. 지금 저희 LGU 플러스 다니고 있고 저희 언클럽 1년 회장 정도 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클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네. 클럽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클럽은 올해 만 6년 된 클럽이고요. 예, 예. 초창기에는 그 뭐 학교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위주로 그렇게 구성해서 한 40명 정도 구성해서 네네. 정식 클럽으로 등록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 1년 후에 정식 클럽으로 등록했습니다. 아, 예. 네. 지금 회원수는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지금 회원수는 156명 정도 되고요. 예. 네. 그 연령대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연령대가 지금 저희가 20대가 예. 약 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또 40% 됩니다. 그리고 예. 30대하고 50대가 이제 한 20%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남녀 비율은 아무래도 여성 회원이 좀 적어가지고요. 예, 예. 여성 회원이 한 35%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남성 회원입니다. 뭐, 우리 회장님이 보실 때, 네. 클럽의 협회 내에서 차지하는, 실력의 그 비중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 자체가 말씀인가요? 예. 예. 아니, 아니요. 클럽 전체가. 클럽 전체는 일단 그 저희가 지역 주민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타 클럽에 비해서 뭐 월등히 실력이 높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시에서 얘기하는 한 C급 그 언저리에 이제 그 회원들이 좀 많고요. 네네. B급이나 A급 회원들 수가 상대적으로 좀 다른 클럽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네. 뭐 상당히 그 이제 젊은 사람도 많고 네. 뭐 여러 사람들이 그 자랑할 거리도 많은데 우리 회장님 보실 때 네. 클럽의 그 자랑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언클럽은 네. 일단 주민들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일단 뭐 서로 간에 불협화음 같은 게 전혀 없고요. 네네. 다 그 서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게임도 치시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연령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하고 예, 예. 40대하고 세대 격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같이 게임 끝나고 나서 뭐 술 한잔 한다든지 이렇게 어우러지는 네, 그런 네. 부분이 좋고요. 예. 그 40대나 50대가 20대한테 솔직한 얘기 듣는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저희 클럽은 그거만큼은 굉장히 좀 자유롭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클럽에 비해서 우리 네. 클럽만의 특별한 행사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저희 올해 처음 이제 저희가 매년마다 야유회를 하는데요. 네네. 올해 처음 저희 클럽 그 회원들이 연구단지 회원들이 좀 있습니다. 연구단지 예예. 연구원들 좀 있는데. 대덕 연구단지. 네네네. 예예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단지 쪽에 기초과학 연구원 안에 네네. 거기 쉼터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아. 거기에서 이제 그 처음으로 동심으로 들어가서 총싸움도 하고 물총싸움도 하고요. 아. 요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입니다. 예. 예, 뭐 어느 클럽이나 보면 이제 신입 회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또 신입 네. 회원들이 들어오면 적응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는데 네, 네, 네. 특히 신입 회원들을 네. 위한 특별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뭐 특별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일단 저희 회원 중에 신입 회원으로 들어오는 분 중에 이제 경력이 있던 분들은 뭐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네네. 완전히 처음부터 이제 다시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코트 6면 중에 한 면을 할애해서 초심자 코트로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저희 내부에
그 레슨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초심자들은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예, 예. 코치한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우리 회장님이 한 1년 정도 이제 클럽을 네. 운영하고 계시다 그죠?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애로점이 있으면 어떤 네. 게 있겠습니까? 예. 애로점은 특별한 건 없는데 네. 이제 저희 클럽이 클럽 회원들이 좀 소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회에 좀 많이 나가서 대회 홍보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클럽 회원들이 대회 나가는 거에 대해 소극적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회장님의 개인적인 부분 좀 네.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이제 클럽의 회장을 맡기 전에는 네. 뭐 클럽의 어떤 직책을 좀 맡으셨습니까? 총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총무를 네. 좀 하시고 네. 이제 회장님 맡으시고 이런 거였다 그죠? 그게 이제 보통은 그게 정상적인 코스인데 그죠? 네네. 네, 그러시구나. 몇 대 회장이시죠? 지금 대로 따지면 6대가 될 건데요. 예, 예. 앞에 이제 맡았던 회장님이 한 5년 동안 운영을 해왔었어요. 초창기부터. 5년 동안. 네. 네.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두 번째. 아, 회장님이시고. 네. 예, 예. 우리 회장님은 배드민턴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고, 네. 어떤 계기로 시작했는지 네. 한번 말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저희 그 클럽 역사하고 똑같고요. 역사하고 한 4개월 정도 차이 나는데, 한 6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만으로는 5년 됐습니다. 배드민턴 네네, 시작한 지. 네네. 저도 완전 초심으로 해서 클럽에 들어왔었고요. 예, 예. 그때 이제 그 저희 집 앞에가 그 체육관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운동장 이렇게 이제 뭐 돌다가 천천히 이제 산책하며 돌다가 거기에 체육관에 불이 켜져 있는 거 보고 우연찮게 들어왔고요. 네, 네. 그래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됐다, 그죠? 네. 예, 예. 배드민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네. 배드민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저희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드민턴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지금 홍보하고 다니고 있고요. 예. 네. 실제 제가 허리가 아파서 예전에 이제 골프하고 뭐 이런 것들도 안 했었거든요. 못한 거죠. 못 했었는데. 근데 수영 같은 경우 이제 비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 어렵고 그래서 배드민턴을 했는데 이게 허리 아픈 거가 일단은 없습니다. 네. 다른 거보다 그게 제일 즐거운 부분이기 때문에. 배드민턴에 뭐 다른 또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사람 사귀는 매력이 또 있죠. 어쨌든 지역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예, 예, 예. 오고 가면서 마주쳤을 때 그냥 뭐 아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클럽에 와서 게임 한번 치고 그러면 형 누나 동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배드민턴을 통해서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걸 꼽겠습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네. 예, 얻은 게 많은 사람들하고 예. 어울리고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조금 더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더 많이 친숙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배드민턴 해오시면서 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처음에 지금 남는 거는 뭐 완전 초심에서 처음에 승급했을 때. 아. 네. 그 승급했을 때 그 이제 마음 때문에 뭐 설레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 실력 되지도 않는데 전국대회도 나가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실력이 되시죠, 예. 아닙니다. 예. 그러셨구나. 클럽이나 개인적으로 이제 에서 개인적인 네. 부분에서 볼 때 네.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바라는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 저희 구성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가 구성이 20대, 40대 위주로 되다 보니까 네네. 가운데 낀 이제 30대하고 또 50대 형님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세대가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게 목표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여성부 회원들이 좀 많이 와서 예, 같이 이제 혼복도 좀 나간이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파트너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클럽은 이제 남녀노소 네. 다양하게 있는 게 가장 좋은 클럽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우리 회장님이 이제 회장을 하면서 네. 우리 이제 클럽 회원님들에게 네. 아, 이거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당부의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 대회 나갈 때 열심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열심히 네. 많이 네. 보응해서 네. 나가 주시면 좋겠다. 네. 예. 이제 개인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뭐 배드민턴 관련돼서는 예. 사실 뭐 A급까지는 어떻게 하고 예, 예. 그리고 좀 열정을 좀 사귈까 생각 중에 있고요. 예, 예. 근데 일단 뭐 가정적으로는 저희 애들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예. 그 애들 뭐 잘 되는 게 일단 예. 예, 소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클럽의 회원님들에게 봉사하시고 네. 좋은 점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네. 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